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화웨이 AI 칩을 뜯어보니 내부에 TSMC 반도체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화웨이가 엔비디아급 TSMC의 반도체를 어떻게 구했을지 사건이 드러나자 미국은 발칵 뒤집혔고 TSMC는 이 사태에 대해 해명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신들은 일제히 대만의 TSMC가 중국 화웨이 제품의 자사에 반도체가 들어간 사실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얼마 전 대만 기술업체인 테크인사이트가 화웨이의 어센드 910B를 분해한 결과 TSMC 제품이 쓰인 점을 확인했고 이를 미 상무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즉 자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센드 910B는 화웨이가 지난해 초 선보인 인공지능 칩셋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례가 첨단 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 제재가 기업과 규제 당국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화웨이가 여전히 고성능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걸 나타낸다고 덧붙였는데요. 화웨이도 지금 얼마나 고성능 반도체가 절실했으면 이렇게 미국의 제재를 뚫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첨단 반도체를 빼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목은 대체 TSMC의 반도체가 어떤 경로로 화웨이에 공급됐는지 이것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년째 TSMC의 제품이 중국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열이 받은 나머지 곧바로 TSMC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미 상무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TSMC는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TSMC가 내놓은 답은 이랬습니다. 자신들이 반도체를 전달한 고객사 한 곳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전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 고객사와 거래를 중단했다. 자신들이 직접 한 짓이 아니다. 대중국 반도체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미국과 대만 정부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해당 고객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며 TSMC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 당국은 화웨이가 제3의 중개회사를 이용해 TSMC로부터 우회적으로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화웨이가 출시한 스마트폰 메이트 60에서도 SK하이닉스 디램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020년부터 화웨이의 메모리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회루트를 통해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TSMC는 2020년 미국의 화웨이 규제 당시 화웨이로부터 신규 주문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TSMC가 화웨이와의 거래에서 미국 수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 상무부가 미국 기술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 제한이나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TSMC는 반도체 제조를 위해 미국산 장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고객사가 제재 규정을 우회하는지 TSMC에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TSMC를 감시해왔는데요. 그런데도 중국의 반도체가 흘러갔으니 난감한 겁니다. 결국 TSMC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화웨이에 칩을 전달한 고객사와 손절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이 칩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TSMC가 화웨이에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사 중입니다. 미국은 화웨이에 칩이 유출된 배경으로 TSMC와 일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또한 불똥은 일본에까지 튀었습니다. 최근 미 상무부는 TSMC 측에 화웨이용 스마트폰 AI 칩 제조에 관여했는지 문의했고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 상무부가 자료를 확보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얼마나 걸릴지 등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행정부에 이어 미 하원 의원들은 TSMC뿐 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대중국 반도체 장비 판매와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 소속 존 물레나르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은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에게 서한을 통해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일본 도쿄일렉트론과 네덜란드 ASML 등은 미국의 기존 제재로 인해 이미 자기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았다고 호소했지만 미 하원 의원들은 이런 주장을 일축해버렸습니다. 미 정부의 강화된 제재를 따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이미 미 정부의 불이익을 호소하면서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 유지보수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미국 정부는 일본 업체들의 칭얼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의 원성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과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중국이 여전히 주요 시장이라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일본과 네덜란드에게도 미국의 새 규정에 발맞춰 중국의 추가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하원은 중국의 범용 반도체 제조 능력도 우려하면서 중국의 범용 레거시 반도체는 현대 경제와 군의 생명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적용 등 다른 선택지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반도체 법상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이처럼 TSMC가 궁지에 몰리고 미국과 TSMC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한국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SMC의 수출 제재 위반이 드러나면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미국 빅테크의 주문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TSMC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반독점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TSMC는 이와 별개로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결함으로 최근 엔비디아와 심각한 갈등설에도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삼성전자의 라이벌 TSMC에게 다양한 문제와 변수가 갑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고객사 개척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삼성으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춤하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기술 빼가기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중국의 기술 탈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의 백지 수표를 거절한 한국인 교수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건 한국뿐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2NE1의 멤버 CL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이기진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중국 화웨이는 이 교수에게 돈은 마음대로 주겠다며 사실상 백지 수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연구비가 다 떨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구비가 다 떨어졌어도 세상에는 해야 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는 거다. 이건 아니다. 이 기술이 중국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한 결과가 저를 통해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과학자의 양심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기진 교수의 근황이 최근 알려졌는데요. 최근 이 교수팀은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비체열 혈당 측정 임상실험에 최초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체열 측정은 환자의 고통이 있고 위생적이지 않은 탓에 그동안 의료계와 학계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돼 왔는데요. 레이저, 초음파, 삼투압 등 다양한 방법이 제안됐으나 정확도와 재현성 등의 문제로 현실화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진 교수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CCD 카메라 센서를 개발해 임상실험을 시도했고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한 결과 정확도 7.05%의 측정 신뢰도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기업의 백지 수표를 거절할 수 있는 자존심과 양심이 다른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에게도 있어서 한국의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